왕으로서 마땅히 행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그것의 구체적인 내용은 사무엘이 예언한 세 번째 징조에 암시되어 있는데요. 사무엘은 사울의 머리에 기름을 부은 다음에 고향 기브아로 그를 돌려보내면서 세 가지 징조를 예언하지요. 그 중에 세 번째 징조의 내용이 오늘 이야기에서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 징조의 내용이 바로 사무엘상 10장 5절과 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제가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리니 그곳에는 블레셋의 영문이 있느니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 성읍으로 들어갈 때에 선지자 무리가 산당에서부터 비파와 소고와 저와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하며 내려오는 것을 만날 것이요. 내게는 여호와의 신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받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산으로 번역된 히브리어가 실은 하나님의 기브아로 번역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사무엘이 지금 네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거든 이라는 말로 세 번째 징조를 시작하는데요. 실은 이것은 하나님의 기브아라는 말도 번역될 수 있고요. 이 기브아라는 말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사울의 고향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무엘은 사울, 네가 그 고향에 이르거든 이러한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고 있는데요. 왜 그냥 기브아라고 말을 하지 왜 사무엘은 굳이 하나님의 기브아라고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뿐만 아니라 그냥 기브아라고 말을 하지 왜 그곳에는 블레셋 영문이 있느니라라고 이렇게 사족을 달고 있을까요? 아마 사무엘은 이 기브아가 원래 하나님의 땅이어야 하는데 지금 현재 그 기브아에는 블레셋 사람들의 수비대가,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가 주둔하고 있는 현실을 사울에게 상기시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울의 시대에는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내륙 지방까지 침투해서 기브아라는 곳에 군대를 주둔시켰던 거죠. 블레셋 주둔군은 기브아를 비롯한 그 주변 이스라엘 마을을 약탈하고 괴롭혔을 것입니다. 그리고 기브아에 살던 사울이 그 사실을 몰랐을 리가 없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기브아에, 즉 이스라엘 백성의 땅이어야 하는 그 기브아에 블레셋 군대가 주둔해 있는 이 불편한 현실을 지금 사울에게 상기시키고 있는 겁니다. 사울도 평소에 자기 마을에 블레셋 군대가 있는 것을 마음 아파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할수 없는 자신의 무능함, 그리고 민족의 무능함에 또한 마음 아파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방금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사울이 왕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첫 번째 일이 무엇일까요? 네, 그것은 자기 고향에 주둔한 블레셋 사람들을 몰아내는 일일 것입니다. 사울이 블레셋 수비대를 공격해 승리를 이루어낸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웠다라고 하는 것에 가장 확실한 증명이 되겠죠. 한편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사울을 왕으로 기름 부으라고 명령하시면서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다라고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따라서 사무엘이 왕으로 기름 부은 사울에게 내린 최초의 명령이 기브아에 있는 블레셋 수비대를 공격하라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이치에 맞는 말이죠. 또한 사울이 평소 블레셋 군대의 억압과 약탈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었다면 이제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자신이 마땅히 행해야 하는 일도 고향에 있는 블레셋의 수비대를 몰아내는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써 자신이 왕됨을 증명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이후에 성경 본문을 보면 사울이 블레셋의 수비대를 공격했다라는 이야기가 빠져 있습니다. 오히려 사울이 삼촌을 만났을 때 사무엘이 너에게 무엇을 말했느냐라고 물었을 때 사울은 자신에게 기름을 부었다라는 얘기, 그리고 기회를 따라 행해라라고 했다라는 얘기를 말하지 않습니다. 이 사울이 만난 삼촌이 실은 나중에 사울의 군대 장관이 되는 아브넬인데요. 사울의 군대 장관이 되었을 사람이라면 평소에 사병을 거느리는 군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었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만약에 사울이 하나님의 그 사무엘의 명령에 순종하여 블레셋 수비대를 공격할 믿음이 있었다면 제일 먼저 이 삼촌에게, 아브넬에게 그 이야기를 얘기하고 도움을 구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사울은 이 블레셋 군대를 공격하라라는 이 사무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을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사울이 사무엘과 만나
같이 식사하고 또 집에서 밤새도록 이야기를 나누고 그 다음 날에는 머리에 기름 부음을 받음으로써 왕으로 지명받았지만 실은 사울이 블레셋의 군대라는 현실 앞에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사울이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도 기름 부음 받는 것을 본 것도 없고요. 지금 사울을 왕으로 추종하는 세력은 아무도 없습니다. 더구나 블레셋이 다스리는 현실은 전혀 변함이 없습니다. 사무엘과 1대1로 있었을 때는 사울에게 은혜가 충만했지만 다시 현실로 돌아왔을 때는 머리에 부어진 그 기름이 금방 말라버렸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일제시대에 산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중에 한 명에게 나타나셔가지고 내가 이 땅, 이 민족의 구원자로 너를 세웠다. 그러니 내일 아침에 조선 총독부를 공격하라 라고 이렇게 명령을 했다고 생각해봅시다. 아무리 그 계시가 혹은 그 꿈이 명확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총독부 건물 앞에 여러분이 섰을 때 쉽게 그 건물을 공격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사울도 아마 비슷한 심정이었을 겁니다. 사무엘과의 만남, 대화, 그리고 기름 부음을 통해 은혜의 어떤 경험을 했지만 그 부어진 기름이 변할 것 같지 않은 현실 앞에 블레셋의 군대 앞에서 금방 말라버린 것이죠. 그러나 여기서 문제는 사무엘의 첫 번째 명령이 사울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왕이 될 것이냐 아니면 열방과 같은 왕이 될 것인가 하는 중요한 시험 무대였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시험 무대에서 사울은 보기 좋게 실패해버립니다. 사울은 믿음이 없어서 블레셋의 현실 앞에서 무너져 버리죠. 7절에 기록된 사무엘의 명령을 사울이 어떻게 순종하는지가 본문에 기록되지 않은 것은 사울이 그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한편 8절은 7절의 명령에 사울이 순종했을 경우에 비로소 효력이 발생하는 사무엘 선지자의 두 번째 명령인데요. 사울이 기브아의 블레셋 주둔지를 공격했다면 블레셋이 가만히 있지 않겠죠. 아마 블레셋 본진을 보내서 이스라엘과 전면전에 나설 겁니다. 그때 사무엘은 길갈로 내려가서 내가 거기에 갈 때까지 기다리라라고 하는 명령을 내린 겁니다. 사울이 사무엘의 첫 번째 명령, 즉 블레셋의 주둔지를 공격하라고 하는 그 명령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실은 8절의 명령도 실은 효력이 없어진 것이죠. 사울은 열방과 같은 왕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스라엘의 왕이 될 기회를 불신앙 그리고 불순종으로 놓쳐버렸습니다. 계란으로 바위 치는 격이라도 사울이 말씀에 순종했더라면, 그래서 블레셋의 그 주둔지, 기브아에 있던 블레셋의 주둔지를 공격했더라면 하나님께서 아마 역사하셨을 겁니다. 그러나 사울에게는 선지자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믿음이 없어 보입니다. 사울에게 있어서 이 실패는 사울왕의 통치의 성격을 보여주는 실패입니다. 사울이 말씀에 순종하는 왕이 될 것이냐 아니면 열방과 같은 왕이 될 것이냐 라고 하는 기로에서 이방왕이 되는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이후에 사울의 행보를 보더라도 사울은 비슷한 잘못을 반복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음 시간에 사무엘상 13장과 15장에 나오는 사건을 다룰 텐데요, 이 사건을 보더라도 사울은 순종하는 왕이 되기를 지속적으로 거부하고 열방과 같은 왕이 되는 길을 지속적으로 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왕정에 대한 두 가지 비전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첫 번째가 열방의 왕이고요, 두 번째가 순종하는 왕입니다. 사울이 실패한 가장 큰 이유는 순종하는 왕이 되지 못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그리고 그의 그 지명, 그의 소명을 어떻게 증명하고 확증할지를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서 명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그 명령에 믿음으로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만약에 사울이 믿음으로 블레셋의 주둔지를 공격했다고 하면 아마 이스라엘의 역사는 달라져 있었을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께서
사울이 별로 잘못한 것도 없는데 사울을 버리고 다윗은 그보다 더큰 잘못을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선택한 것에 대해서 불공평한 것이 아닌가 하고 이렇게 불평하는 분도 계시는데요. 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울이 저지른 잘못의 신학적 성격을 여러분이 정확히 이해를 한다면 하나님께서 왜 사울을 버리시고 그리고 다윗을 선택했는지를 알수 있습니다.